이번에는 1974년 범티 2월 15일 74년 2월 15일이면 뭐 양력이겠네. 음력이면 정월생이고. 권은희 직업은 국회의원입니다. 야, 우리도 따뜻하게 그 뭐야 연예인들 좀 얘기하자니까 맨 무슨 국회의원이나. 이분의 좀 미래가 좀 어떨지. 범띠가 정월생이다. 그럼 크게 변화를 가져야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든가. 아마 금년이 갑진년이 그러지 싶은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강단 있는 사람이거든. 여자일 거 아니야. 권은희라는 거 보니까. 여자임에도 굉장히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할 사람이지.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특검법 아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인데. 코파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그거 아닌 거는 기다고 하면서 우기는 거잖아. 자기 소신껏 발언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그런 의원이 있네. 그래갖고 좀, 와,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양반 사주가 그렇다면 범띠야, 갑인생. 그리고 갑인생, 정월생이면 그 누구 말도 안 들을 거고 소신 있게 살 거고 자기 그 소신을 만약에 억누른다면 자기가 스스로 못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소신 있게 자기 얘기를 했을 거고. 근데 큰 변화가 올 텐데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은 운세상으로도 그 사람이 변화를 겪겠지만 뭐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어? 나가라고 하든가 뭐라도 하든가 하겠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그 특별법도 이분이 또 찬성을 했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한 것보다 나는 정치인들도 민주당도 틀린 게 있으면은 틀린 게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그래야지 이게 왜 그 당론으로만 다 겹쳐져서 소진 이게 발언들을 못 하는지. 참 정치인들이 참 그분들 참 코미디언 같아. 옛날에 이주일 씨도 한때는 코미디언 하면서 국회의원이 됐었잖아. 근데 더 재밌는 게 코미디보다 재밌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정치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소신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피해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는 격이니까 어떻게 되면 더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 같으네. 좋은 변화, 강한 변화, 좋은 변화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갑인생이 개인적으로 금년에 참 좋아. 이렇게 소신 있는 분들은 전 좋아합니다. 나도 그래. 소신. 나도 그래. 소신 있는 사람.